네, 안녕하세요. 김규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번 공연은요, 처음인 것만큼 굉장히 저도 떨리고 설레임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공연의 이름은 바로 첫 번째 조각이라는 주제입니다. 저의 첫 번째 공연,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만나서 저만의 그리고 여러분만의 그런 색깔을 모아서 첫 번째 조별을 잘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만든 이름이고요. 네, 그 이름에 맞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즐거운 노래들 또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노래들 많이 부를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죠? 네, 저의 싱글 앨범 Play in Nature Part 1 Spring에 수록된 안녕 봄 그리고 바람이라는 신곡도 불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공연 언제 하느냐? 네, 6월달이고요. 22일 목요일, 24일 토요일, 25일은요? 네!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좋은 시간, 좋은 추억, 그리고 좋은 공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6월 22일, 24일, 25일 바로 어디? 롤링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